제 손을 보세요. 이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큐를 들게 돼 있어요, 뒤를. 그렇죠? 큐의 뒤를 많이 들면 들수록 멀리 있는 공을 내가 원하는 두께를 그렇죠.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렇게 큐를 들지 않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돼요. 마침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이라도 더 낮게. 이게 이런 게 자꾸 연습이 돼야 돼요. 힘이 이제 완벽하게 나왔죠, 이 정도면. 그죠? 그런데 좀 전에는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얘를 뒤를 잡아서 쭉 내밀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있는 놈은 짧게 잡아야 그래야 이렇게 강하게 칠 수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지금은 얘가 회전이 없죠. 큐거리가 안 좋으니까 이제 힘에 붙여가지고 큐를 비틀면서 쳐서 나는 오른쪽 회전 주려고 처음엔 겨냥했는데 비틀면서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니까 무회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회전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반듯하게. 반듯하게 한이 정도를 여기를 겨냥하면 얇게 맞거든요. 이렇게 겨냥해서 두껍게 찔러야 그래야 아마 두툼한 두께가 맞을 거야. 그쵸? 그래도 틀렸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쵸? 그래도 틀렸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지금 두께가 맞자마자 두껍게 맞았죠? 그죠? 내가 원했던 것보다. 그래서 틀렸다고 했는데 공은 들어갔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럼 이거를 2분의 1 두께를 치면, 2분의 1 두께를 치면, 이렇게 갔죠? 2분의 1 두께를 쳤더니, 2분의 1로 쳤더니 여기 갔잖아요. 2분의 1보다 두껍게 치면 1로 갈것 같죠?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2분의 1보다 두껍게 칠게요. 똑같네. 똑같이 가잖아요. 2분의 1로 맞았을 때 이렇게 갈 놈이었거든요. 근데 두껍게 맞았는데도 요 정도 갔었죠. 그러니까 요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두껍게 맞았다고 해서 확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두께를 선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이 멀리 있으면 큐거리가 좋아도 두께를 맞추기가 어려운데 큐거리까지 어려우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좋은 데가 이게. 맞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큐거리가 좋은 놈이 맞추기가 쉬워요. 엉뚱한 데가 맞아 그래요. 네, 큐거리를 그래서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신곡만 보고 치셨죠? 그래도 큰 차이 없잖아요. 정확하게 치려고 빨간 공 보고 치기 때문에 두께가 잘안 맞는 거예요. 신곡만 보고 쳐도 그 비슷한 두께는 맞아요. 근데 빨간 공을 보고 치면 엉뚱한 두께가 가끔 맞을 때가 있어요. 멀리 있는 공을 잘 치고 싶으시면 먼저 흰 공을 보고 치되 칠때 여기만 보고 치는데 치고 나서 이큐 끝이 가리키는 곳. 이 가리키는 곳이 계속 여기를 계속 향해만 돌려야 되는 맞는다.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반복 연습을 계속 하시면 멀리 있는 것도 두께가 잘 맞아져요. 오, 이것도 득점 됐어요. 안 맞을 것 같지만 힘은 충분히 나오잖아요, 오늘 특별한 교육을 아주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잊지 말고 요거를. 이게. 그리고 절대 뭐 이렇게 연습하실 때 공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놓고 이런 연습하시면 안 돼요.